운동할 때도 게임에서처럼 체력을 순식간에 회복시켜주는 마법 같은 포션이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아쉽게도 현실에서는 그러한 포션이 있을 수 없지만 다행히 거의 근접한 포션이 있습니다. 바로 마그네슘입니다. 마그네슘이 부족하면 근육 떨림이나 경련이 발생할 수 있다 라는 정도로 흔히들 알고 있습니다. 이는 칼슘이 근육을 수축시키는 반면 마그네슘은 근육을 이완시키는 서로 상반된 작용을 하기 때문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특히 운동하는 사람들이 왜 마그네슘에 더 관심을 가져야 하는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우리나라 식약처 건강기능식품공전에 등재된 마그네슘의 영양소 기능을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에너지 이용에 필요. 둘째, 신경과 근육기능 유지에 필요. 이렇게 딱 두 줄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무슨 말일까요? 좀 더 자세히 알아보기 위해 미국 국립보건원 자료를 살펴보겠습니다. 마그네슘은 단백질 합성, 신경과 근육의 기능, 혈중 포도당 조절, 혈압 조절을 포함한 신체 내 다양한 생화학적 반응을 조절하는 약 300개가 넘는 효소 시스템의 보조인자로서 관여합니다. 또한 마그네슘은 에너지 생산, 산화적 인산화와 해당 과정에 필요합니다. 마그네슘은 뼈의 형성에 기여하며 DNA, RNA, 그리고 항산화 물질 글루타치온의 합성에 필요합니다. 더불어 마그네슘은 근육 수축 등의 중요한 과정인 칼슘과 칼륨이온의 수송에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자, 이제 선뜻 와닿지 않는 이 내용들을 실험 결과를 통해 좀 더 쉽게 알아보겠습니다. 플러스원 저널에 발표된 연구에서 마그네슘이 에너지 생산과 운동 수행 능력에 미치는 영향을 실험하였습니다. 운동할 때는 말초신경계와 중추신경계에서 에너지의 주요 원천인 포도당의 동원과 이용이 운동 수행 능력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즉, 근육에 있는 글리코겐이 고갈되면 운동을 지속하기 위해서 혈관을 통하여 근육에 포도당을 공급합니다. 그러나 간혹 간과하고 있는 것이 운동할 때는 근육뿐만 아니라 눈에도 엄청난 에너지를 사용한다는 것입니다. 즉, 시각, 청각, 후각 그리고 기타 감각기관의 자극과 이에 따른 신체의 동작에 대응하여 눈에도 포도당 이용이 급격하게 증가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연구진들은 운동할 때 마그네슘이 근육과 혈액 그리고 두뇌의 포도당 수치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실험하였습니다. 더불어 젖산염 수치도 어떻게 변하는지 함께 조사하였습니다. 왜냐하면 운동 수행 능력을 감소시키는 결정적 요소 중 하나인 운동 피로는 중추신경계 피로와 말초신경계 피로 모두와 관련이 있는데 바로 젖산염이 말초신경계 피로를 일으키는 요인 중에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실험 결과 운동 30분 전 마그네슘 섭취가 운동할 때 즉각적으로 근육의 포도당 수치를 거의 두 배나 증가시켰으며 혈액과 두뇌의 포도당 수치도 유의미하게 증가시켰습니다. 또한 마그네슘 섭취가 운동이 끝나고 회복하는 기간 동안 근육에서의 젖산염을 훨씬 빠르게 제거하였습니다. 연구진들은 실험을 통하여 마그네슘 섭취가 포도당 가용성을 증가시켜 근육과 두뇌에 적절한 포도당을 공급하게 하고 운동 후 근육에 있는 젖산염의 제거를 촉진하였다고 밝혔습니다. 마그네슘은 분명히 여러분의 팔 근육의 두께를 직접적으로 늘리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실험 결과와 같이 마그네슘은 운동 중 에너지 이용의 효율성을 증가시켜 운동 수행 능력을 향상시키고 운동 후 근육의 젖산염을 빠르게 제거하여 운동 후 회복에 도움을 줍니다. 또한 타이트해진 근육을 부드럽게 이완시켜 유연성을 증가시키고 부상을 방지하는 데 기여합니다. 운동하는 사람이라면 이것만으로도 마그네슘을 잘 챙겨야 할 이유가 충분합니다. 다른 연구 결과에 따르면 마그네슘의 기능은 매우 다양합니다. 마그네슘은 근육의 성장과 근력에 관여하는 인슐린 유사성장인자 IGF의 생성에 도움을 줍니다. 마그네슘은 ATP 합성에 관여하여 기본적인 에너지 공급에 기여합니다. 마그네슘은 스트레스 호르몬을 조절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마그네슘은 칼슘, 칼륨, 나트륨보다도 물과 강하게 결합하는 성질 때문에 탈수 방지에 도움을 줍니다. 마그네슘은 강한 뼈를 만들고 심장 기능을 건강하게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마그네슘은 혈당을 조절하여 당뇨를 예방하고 염증과 뇌졸중을 방지하고 면역력을 증진시키며 신체의 pH 균형을 적절하게 유지하고 변비를 완화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이 정도면 거의 마법 같은 효과가 있다고 할 수 있을 만큼 마그네슘은 신체의 거의 모든 기능에 필수적인 역할을 수행합니다. 미국 국민건강영양조사에 의하면 미국인 중 61%가 마그네슘 결핍 상태이며 특히 운동선수들은 땀으로 상당량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그 비율은 훨씬 더 높다고 밝혔습니다. 성인의 경우 약 25g의 마그네슘을 가지고 있는데 약 99%는 뼈와 근육, 연부조직에 있고 1% 미만이 혈액에 있습니다. 마그네슘은 보통 하루에 소변을 통하여 120mg이 배출되는데 신체 내 마그네슘 항상성은 주로 신장에 의해 정교하게 조절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부적절한 식단 혹은 장기간의 운동을 통하여 특히 과도한 땀을 흘리는 경우에는 마그네슘 결핍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한국식약처 건강기능식품공전에 따르면 하루 섭취량을 94.5에서 250mg으로 권장하고 있습니다. 반면 해외 자료에서는 연령별, 성별, 그리고 영양상태에 따라 세분화하여 하루 섭취량을 권장하고 있는데 보통 20대 성인 남자의 경우 약 400mg, 성인 여자의 경우 약 310mg입니다. 마그네슘이 풍부한 식품으로서 흔히 떠오르는 식품이 시금치입니다. 미국 농업부 식품 데이터에 따르면
삶은 시금치 100g에는 87mg의 마그네슘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마그네슘이 풍부한 대표적인 식품으로는 구운 호박씨를 들 수 있습니다. 구운 호박씨 100g에는 550mg의 마그네슘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다음으로 치아씨드에는 335mg, 캐슈넛에는 292mg, 아몬드에는 270mg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바나나에는 28mg, 쌀밥에는 8mg이 함유되어 있습니다.